2021년 2월, 이제 막 설날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주 배가 아프다는 말을 했지만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니까 아프겠지, 출산 후에는 산모니까 아프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 4개월이 지났고 여전히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배 많이 아파? 요즘 아픈 시간이 좀 늘었네? 쉬고 있어, 불 꺼줄까? 아니야? 알겠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는데 내기 어느 정도 들으셨죠? 네네. 네. 90번까지 그렇게 나왔잖아. 네. 그 결과에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강아지 생각이 앞이 깜깜했고 또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러 갔다 사러 오는 거네 아빠랑? 네, 같이 갈 거예요. 이따 올게요. 다행히 병원에서 큰 병원을 잘 연결해 주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안 갔다. 아빠 속상해 있지 말고 있어. 장모님이 와주셨고 암을 발견했던 그 달에 수술까지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나 와. 여보, 괜찮아. 금방 만나.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조직검사 결과도 너무나도 다행히 대장암 3기가 아닌 대장암 2기로 나왔습니다. 조직검사는 저기 림파선은 다 깨끗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깊이로 따면 2기에 아내는 드디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머리도 아파진다 그랬지? 진짜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 위치만 제거한 거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대장암에서도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대장암 2기도 전이와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보조항암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기의 경우에는 아직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항암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항암에 대해서는 아내와 조금 다른 의견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면은 항암을 안 했던 걸 난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 그냥 난 나였으면 안 했어. 난 바로 안 한다 말 그 자리에서 말했을 것 같아. 아, 원래 걸릴 사람이었으면 항암 해도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그 조그만 일말의 희망에 거는 거잖아.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대장암 2기에서 항암을 하면 재발 확률을 5% 정도 낮춰주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유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여보 인생이니까 뭐가 걱정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면 이게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집에 와서 일단 얘기 좀 해보자. 아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항암을 받고 싶다 했고 그렇게 우리는 항암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에 대한 부작용도 병원에서 많이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차가운 거에 닿으면 신경이 손상돼서 팔을 베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찬물건 맨손으로 만지는 거 안 돼요. 손바닥, 발바닥이 붉어지고 부으면서 감각이 쩌릿쩌릿해지고요. 예방법은 뜨거운 물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걸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참으로 많더군요. 심지어 못 먹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침대에 눕고 드디어 항암을 시작합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침 일찍 나오느라 못해준 참이의 산책을 합니다. 형님 어디 와? 항암 주사의 첫 번째 부작용이자 가장 아내를 괴롭혔던 증상은 바로 팔 저림이었습니다. 엄청 뭔가 저려서 엄청 좋아. 이렇게까지 심할 줄 알았으면 오른팔이 아닌 왼팔에 맞았어야 했는데 주사를 맞은 후에는 촉각이 매우 예민해지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했는데
장갑을 끼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찌릿찌릿해. 저릿저릿 찌릿찌릿 정기운 것처럼. 피 안 통하는 것처럼. 먹는 항암제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이라 우왕좌왕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3주가 흐르고 또다시 찾은 병원. 항암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번 피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면역력은 아직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2차 항암 주사를 맞는 날, 저번처럼 많이 기다리기가 싫어서 일찍 왔더니 금방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사를 넣기 전에 왼팔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저번 주사를 맞은 뒤 며칠 동안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며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고, 이번에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자 울렁거림 방지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받은 보조항암 과정에는 주사 항암제와 먹는 항암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사 항암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더 강했습니다. 보조항암일 뿐이라 투여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지만 혈액검사 결과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음식도 잘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봐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아기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항암하러 왔어요. 삼창암. 애기도 데리고 왔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찡찡거려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요. 물론 아내가 주사를 맞으러 들어가면 다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오른팔에 주사를 맞았는데 저번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그 팔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우세요? 옷이 닿잖아. 그게 아파. 이렇게 진짜 지금 나 옷만 만졌거든? 근데도 아파. 혼자 머리를 감지도 못해 제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떨어뜨릴까 무서워 아기를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팔은 다시 좋아졌지만 항암 치료를 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슬슬 발에도 검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혈색이 안 좋아지고 손발에 색소가 침착되는 증상도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네요. 4차 주사를 맞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의자가 아닌 침대를 배정받았는데 아내는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네요. 의자가 그래? 더 편? 의자로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 그러면 늦어질까 봐 그냥 침대나 의자나 아무거나로 골랐지. 갑자기 말을 거시는 반대편 침상의 환자분. 항암 몇 차세요? 저 4차요. 그분도 30대로 보이셨는데 맞을 때마다 울렁거리고 그런 건 있어요. 머리 빠지고 그런 거. 이 제가 맞는 거는 머리 빠지는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보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거셨나 봐요. 끝나면 일단 연락할게. 연락 줘. 엄마 아직은 안 왔어.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그런데 무사히 4차 항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 앞 침대도 나랑 동갑인 거야, 그 사람이. 남잔데 나랑 동갑인데 췌장암인가 그런가. 근데 척수인가? 그쪽으로 뭐 또 척추인가? 전이가 됐다 해서 거의 손 쓸 수 없다고. 항암은 진짜 힘들다. 근데 항암은 이제 첫 번째 항암하러 온 거라고. 그냥 나는 참 수월한 케이스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는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이다라는 복잡한 심정이 올라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5차를 맞기 위해 찾은 병원.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원래는 8차까지로 계획했던 주사 치료를 4차까지만 해도 효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원하면 4차까지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예상보다 훨씬 더 심했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내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에 계속 다니며 먹는 항암제는 처방을 받았지만 그 부작용은 주사 항암제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오늘 몇 차지? 제 6차인가? 6차 아니면 7차? 6차인가? 그렇게 약 6개월에 거친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혹시나 있을 재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CT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최종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CT 찍은 거 결과 들으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제발. 먼저 내과 선생님을 만나서 결과를 들었고 그 다음은 외과 선생님을 만나 엑스레이와 CT 결과를 듣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괜히 아기 이야기도 한번 꺼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사진 한번 안 보여드릴까요? 덕분에 잘 크고 있거든요. 저희
애가 그러니까. 100일이에요 100일이에요 이제 도와주세요 선생님. 못하면 빨리 해도 빨리 하면 돼요. 뭘 울어요. 빨리 하면 돼요. 다음 주에 돌잔치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8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과정이 무사히 끝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추적 검사를 계속 해야 된다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졌어. 근데 지금 이제 항암제 안 먹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원래 항암제 먹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막 뭐야 아쉽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해야 할 거를 하나 빼먹은 이런 느낌? 좀 이상해. 웃긴다. 뭐 할 거야 할 일 있었는데 이런 느낌. 뭐지 행렬은? 걱정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